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서울 스토어에서 엄청 의류 쇼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 스토어에 의류 말고 뷰티 코너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에는 뷰티 제품들을 엄청 많이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네이커페이스 C컵 딥볼륨 립톡스 이 제품을 먼저 발라줄게요. 살짝 플럼핑 효과가 있는 투명한 글로스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기도 하고 발랐을 때 아무래도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입술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발라줄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보셨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기초를 가볍게 하고 이런 부스터 제품을 바르는 게 화장이 좀 더 덜 밀리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보셨겠지만 펄? 글리터? 같은 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좀 윤기를 더해주면서 약간 반짝임을 더해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롬앤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었고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브러쉬도 제가 같이 구매를 했어요. 오늘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써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 브러쉬 모가 들쑥날쑥하게 긴 게 한 가닥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결자국이 조금 많이 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한 브러쉬를 쓰니까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지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올리브영 퍼프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엄청 묽게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안 흘러내렸네. 브러쉬는 조금 아쉬웠지만 파운데이션은 되게 좋더라고요. 밀착력도 좋고 얇게 발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그려볼 건데요. 브로우는 W랩의 하드 아이브로우 포머 035 애쉬 그레이를 사용해 볼게요. W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그런 약간 바이럴로 처음에 유명해진 브랜드잖아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항상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친구한테 팔레트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게 W랩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브로우도 되게 좋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바이럴 같은 걸로 유명해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깨지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어느 정도 그려줬으면 저는 눈썹 결 살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레코스의 스키니 트윙카라로 눈 앞머리 결을 좀 살려줄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서 브라운이랑 블랙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터도 굉장히 가는 타입에 꼼꼼하게 발라줄 수 있는 그래서 눈썹 결 살릴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롬앤의 베러덴치크 블루베리칩 컬러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아빠마트의 레드 에디션 브러쉬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블러셔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 롬앤 치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고로 많이 봤었고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좀 약간 핑크 브라운 톤? 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요 컬러를 선택했어요. 이 브러쉬도 진짜 좋아요. 아바마트 레드 에디션 브러쉬가 엄청 구성이 좋더라고요. 자주 사용할 만한 그런 브러쉬들로만 모아놔서 이번에 아바마트에서 브러쉬를 엄청 많이 사고 나서 느꼈어요. 역시 뭐든지 장비빨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브러쉬가 너무 좋더라고요. 팔자주름 쪽도 파우더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즈 파우더도 구매를 했어요. 슈퍼페이스 리얼 매직 필터 피니싱 파우더 인비저블 화이트. 내장된 퍼플을 사용했을 때도 괜찮았는데 아바마트의 파우더 브러쉬 사용할게요. 입자가 엄청 고와요. 지금 엄청 날아다니고 있어. 루즈 파우더를 오랜만에 다시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얼굴에서 이런 중앙 부분은 튀어나오고 외곽 부분은 광이 없어야지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씩 쓸어줍니다.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가 엄청 번들거리면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잡지 화보나 그런 거 촬영할 때도 보면은 꼭 실장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촬영 중간중간에 이런 데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시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정말 차이가 난답니다. 특히 사진 찍을 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쉐이딩을 해볼 건데요. 쉐이딩은 세잔네 제품 사용할게요. 초콜릿처럼 되어 있는 게 귀여워서 샀어요. 안에 내장 브러쉬도 있는데 내장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얼굴에 쉐이딩을 넣다 보면 브러쉬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고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바마트의 레드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쉐딩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런 사선 브러쉬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얼굴에 밀착이 착 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딱 음영감을 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사진 찍을 때마다 턱이 펠리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턱 밑에 이렇게 쉐이딩을 열심히 해준답니다. 세잔 치크가 너무 붉지 않은 톤이라서 노즈 쉐딩도 이 제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브러쉬는 아바마트에서 쉐이딩 전용으로 나온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레드 에디션의 아이베이스 브러쉬를 같이 사용해 볼게요. 이 노즈 쉐딩용 브러쉬도 아까 그 쉐이딩 브러쉬처럼 얼굴 굴곡에 맞게 돼 있어서 쉐이딩을 하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쉐이딩을 해줬으면 얼굴에 포인트가 되게끔 살짝 좀 더 진한 컬러들을 사용해서 아이베이스 브러쉬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포인트가 될 부분을 살려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아이베이스를 이렇게 넓게 깔기도 좋은데 살짝 세워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엣지를 살려서 쓸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볼 건데요. 셀프 뷰티 에디터 스픽 글래머 하이라이터 넘버원 밀키웨이를 사용해볼게요. 아바마트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발라줄게요.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입자도 곱고 약간 따뜻한 듯한 톤인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과하게 막 금동불상같이 되는 색깔이 아니라서 약간 어느 톤이든지 무난하게 쓰기 좋을 만한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이런 색은 진짜 어떤 톤의 메이크업을 할 때든 진짜 유용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줬으면 도드라지는 부분에 가장 튀어나와야 할 부분에 좀 더 하이라이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아바마트의 빅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이렇게 코끝에 가장 오똑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콧대에 꺼진 부분에 살짝씩
이 브러쉬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 브러쉬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쉐이딩 할 때도 엄청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이라이팅 포인트 줄 때도 진짜 좋고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건데요. 문샷의 허니커버렛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기 좋은 핑크 브라운 톤의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무난한 느낌? 음영감 있는 아이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섀도우입니다. 아이베이스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언더에도 이 컬러를 조금 깔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브톤에 펄감이 있는 이런 새틴 질감의 섀도우를 언더 쪽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어머. 이걸? 뭔가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아이라인을 꼬리 쪽에만 살짝 빼줄 건데요. 문샷 라인 퍼포머 리퀴드 02번 브라운. 이렇게 라인을 어느 정도 살짝 그려줬으면 이 진한 브라운이랑 아까 썼던 모브 톤을 살짝 섞어서 이 꼬리 쪽에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살짝 블렌딩을 하면 아이라인이 좀 삐뚤삐뚤해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블렌딩 한쪽, 안 한쪽, 이쪽이 낫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뷰러를 찍고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뷰러는 제가 가지고 있던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할 거고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용했던 레코스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언더래쉬는 브라운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속눈썹은 블랙으로 이렇게 발라주어 보려고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터가 엄청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속눈썹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마트에서 구매한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인데요. 모가 짧고 탱탱한 브러쉬인데 이걸로 눈 앞머리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줄게요. 살구빛, 핑크빛 톤의 약간 쉬머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저는 인중에도 꼭 하이라이터나 아니면은 눈 앞머리에 터치한 섀도우를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목구비가 더 살아났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손앤박 로즈 블러링 스페셜 에디션과 W랩의 자석 틴트를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베이스로 바르기 아주 좋을 것 같은 차분한 톤의 색감이에요. 엄청 신기한 질감이에요. 엄청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질감인데 빨리 발라보고 싶어. 질감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약간 무스 같은 느낌? 이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다른 거랑 믹스해서 발라도 예쁠 색깔이다. 지금도 되게 차분하고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세 개 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순서대로 니나, 소피, 렌인데 세 개 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완전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W랩 자석 틴트 코팅 레드 컬러를 안쪽에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러닝할 때 이 틴트를 바르고 뛰었는데 그렇게 헐떡거렸는데도 하나도 안 지워졌더라고요. 아까 소피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예뻤는데 같이 바르니까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분위기 있고 딱 지금도 예쁘긴 한데 한 이쯤에 점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샷 라인 퍼포머 리퀴드 브라운으로 점을 찍어주려고요.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고데기도 구매를 했거든요. 보다나 제품이고요. 핑크색
핑크로 뭔가 대리석 느낌처럼 되어 있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이 조그만 레버? 레버로 할 수 있고 온오프 버튼이 있는 이 고단화 고데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전에 쓰던 고데기가 이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것도 아니고 약간 집에서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데기였는데 이 고데기를 처음 발견한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보다 더 된 고데기였던 거죠. 제가 아직까지도 이걸 쓰고 있었는데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요 보다나 고데기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이트 헤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슬릭하게 샥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그렇게 머리를 한번 쫙쫙 펴보려고요. 얼마나 잘 펴질지 여기 보시면 온으로 켜놓으면은 이렇게 이때부터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온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높게 온도를 세팅을 해놓고 예열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차분한 스트레이트 헤어를 하려면 가르마를 엄청 잘 타줘야 돼요. 가르마가 희끄무레 하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칼 가르마가 생명입니다. 완전 촥촥 펴봤는데 이 고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도 더 된 고데기를 쓰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보다나 고데기가 원래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게 되게 얇아서 웨이브 머리를 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던 제품은 이렇게 좀 약간 넓은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건 엄청 얇기 때문에 웨이브를 주기에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웨이브를 넣은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랑 머리 다 완성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서울스토어에서 뷰티 제품들을 엄청 많이 쇼핑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이겁니다. 아바마트의 브러쉬가 제 이번 쇼핑의 원픽인 것 같아요. 엄청 구성이 딱 진짜 자주 쓸만한 브러쉬들로 돼 있어서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이것만 이렇게 싸들고 뭐 화장품 몇 개 챙기면은 그냥 여행 갈 때나 언제나 그냥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브러쉬가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품 중에서는 이 셀프 뷰티 에디터스 픽 글래머 하이라이터 이 제품이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톤의 피부에나 뭐 어떤 톤의 메이크업이나 뭐 핑크기가 많은 메이크업이나 뭐 오렌지기가 많은 메이크업이나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다 잘 어울릴 만한 너무 좋은 컬러감의 하이라이터라서 저는 요거랑 요거를 제 이번 쇼핑에 최고로 잘 산 것으로 꼽고 싶네요. 엄청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스토어 제품들을 보니까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 W랩 틴트가 할인 중이었어서 거의 한 3-4천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가격은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일하는 제품들을 잘 찾아서 굿 쇼핑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일하는 제품 구매하실 때도 할인 코드에 소피아인 서울을 입력하시면 5%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온갖 할인 쿠폰을 적용하셔서 좋은 쇼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